이민권을 갖고 청와대 간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 종경환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면담 일지와 보고서가 있다면 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 문건도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확실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원래 2.88로 기재된 거를 4.80으로 고치라 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혼자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부 그렇게 진술을 오늘은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나오셨나요, 그러면? 그런 기억력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같은 기억력까지 운영원들만 있으면 어디 안심하고 고객들이 돈 맡길 수 있겠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나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위증입니다. 단순히 증언을 거부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어디에서 했어요? 아마 그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장실? 은행장실?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출입은행? 아, 보고했는데 확실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7월달까지 보고 안 했어요? 안 했죠? 아, 보고했는데 확실한 시점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한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 근데 지금 확실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안 난다. 저는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숫자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메모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인데요. 확실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그 당시 마무리했습니까? 마무리 아 많이 저 동승을 하고 나섰습니까? 그리스라는 사람이 어차피 기억 안 날 건데 뭐 그냥. 당연히 한 푼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2003년 8월 22일경 스티븐 비로부터 론스타 인수 이후에 외환은행장 위임을 보장받으셨죠?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네. 18억 원의 퇴직 인조건물 경영 자문료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수수하였다. 이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스티븐 리오하고 증인하고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퇴직금과 잔여 임기에 대한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은행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점점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당장 기억력이 점점 살아나시는 거예요?